아까이스트 전산학과에 지금 퇴직한 한 9년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때는 이런 그 인터넷으로 무슨 강의한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 일생에 처음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한국어의 음성인식에 특히 태동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한 45분만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냥 슬라이드도 몇장 준비를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아유 다한 시간을 넘게 하시네요, 둘 다. 제가 좀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이제 그냥 음성인식에서의 그 인식의 그 발전 단계를 뭐 역사까지는 아니지만 좀 훑어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어의 음성 인식은 어떤 식으로 사실 이루어졌나 그것도 이제 아까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그냥 초창기에 그런 얘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연구 인력 양성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은 그냥 다 아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교육계에 계셨기 때문에 다 아시고 그런 거는 막 간단하게 이거 하고서 이제 멘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음성은 왜 지금 여기에 전체가 지금 AI를 AI의 근본적인 문제들 뭐 실용적인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씀하시는데 왜 느닷없이 음성만 중간에 껴서 AI 쪽에 생뚱맞은 것이 왜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뭐 음성이라고 하는 게그 스피치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스포큰 랭귀지거든요. 그 언어 활동이라는 게 인간의 언어 활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적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저 활동이죠. 그래서 그 말로 돼 있는 그 스포큰 랭귀지를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말을 하는 그 말을 컴퓨터가 합성을 하고, 인식과 합성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그 휴먼 프렌들리한 그 AI 시스템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기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이제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고도 얘기하고, 보이스 레코그니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보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을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는 다 그냥 보이스입니다. 그 목소리예요. 대신에 스피치는 말소리예요. 언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피치고 언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 것을 보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화상이나 문자 인식이나 이런 이제 패턴 인식에서 다루는 모든 것들은 2차원 내지 3차원의 그 데이터인데 비해서 음성은 1차원의 타임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간단한 가장 뭐이 1차원보다 낮은 차원은 없으니까 그러면 1차원 타임 시리즈가 그 연구 대상이니까 뭐 간단해야 될거 아니에요. 2차원이나 3차원보다 쉬워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쓰고 일상생활하고 쓰고 있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일 첫째 이제 언어 정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화자 정보라 해서 그 사람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뭐 누군지까지 그 다음에 감정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창기부터 이거 음성에 대한 것은 음성 인식의 가장 오래된 그 원형은 그 천일야화에 나오는 그 열려라 참깨예요. 열려라 참깨가 가장 오래된 음성 인식기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냥 모든 사람들은 그 꿈이 본능적인 꿈이 뭐였었냐면 지혜가 사람 말을 알아듣게 하는 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음성에 대한 그 인식까지는 안 가더라도 음성의 그 연구의 역사는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리학이나 뭐 이런 것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도 다 음성은 그 연구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음성은 1차원 신호인데 비해서 실제로 귀에서 듣는 그 음성은 저 포맨트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그 주파수 분석을 합니다. 귀에서는. 그래서 처음엔 타임 시리즈로 그 단순한 전압의 음압의 차이로 입력이 귀에 되는데 귀에서는 그것을 주파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분석을 했는데 특히 주파수에 에너지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특정 에너지가 있는 저 주파수가 있는데 그것을 포만토 프리퀀시라고 이름을 붙였었고 이 포만토 프리퀀시의 그 존재 또는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은 아주 초창기부터 1930년대, 40년대부터도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런 그 포만토 프리퀀시를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출해서 자동화도 하고 컴퓨터로도 쓰고 이제 이렇게 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또 많이 썼던 것 중에 이제 지금도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같은 데서는 뭐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나그라프라는 것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다알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지문이 있는 것처럼 목소리에는 성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제 소나그라프를 이용한다든지 그냥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스펙트럼만을 이제 주파수만을 표시하는 그런 이제 전용 하드웨어가 있었죠. 저두 가지는 소나그라프나 스펙트로그램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저 전용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썼었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소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야 타임 도메인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이 복수수 계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계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옛날에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것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런 전용 하드웨어가 이제 처음에 생겼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음성 인식 기술의 발전 그 역사를 보면 결국에는 실시간 주파수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컴퓨터의 성능이 얼마만큼 향상됐느냐에 그거와 이제 똑같이 거의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선 간단하게 역사를 간단하게만 긁겠습니다. 1960년대가 그 소위 벨랩에서 그 오드리라고 하는 0에서부터 9까지의 그 10개의 숫자음을, 영어 숫자음을 인식하는 전용 하드웨어를 만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로직 회로를 IC나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로직 회로를 구성해가지고 그것을 흑백 디스플레이에다가 그 인식 결과를 표시하는 그렇게 이제 아주 전용, 그러니까 뭐 그냥 저거 이외에는 딴걸할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결국 인류가 만든 음성 인식기의 거의 최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960년도에 그래도 벨랩에서 저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음성 인식이나 뭐 이런 그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하드웨어라는 것이 소나그라프나 그 스펙트로그램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숙련된 전문가가 눈으로 판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포만트 주파수가 이 음성은 이 제1, 제2, 제3 포만트 주파수가 얼마 몇 헐스다, 몇 헤르츠다 이것을 알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판독을 하고 그걸로 인식을 하고 그러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특히 이제 지금도 이 소나그라프의 그 성문 인식하는 사람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같은 데에는 성문 인식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뭐 몇십 년뭐 5년 10년은 보통이고 몇십 년 정도 이제 아주 숙련된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들은 그한번 들은 사람의 그 목소리는 그다음에 아무리 그뭐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해서 그 가성을 내더라도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문가들이 각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모든 것을 저 해결했을 때 그때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음성 자동인식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그 소위 리니어 프리딕티브 코딩이라고 해서 그 선형 예측법이라고 말씀을 이제 이쪽에서 하고 LPC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그 벨랩이 주도를 해서 그 초창기에 모든 연구들이 거의 그저 3국 체제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 미국, 일본, 그다음에 스웨덴 그세 나라가 지구상의 그 음성에 대한 연구들을 그 리드한 그 세계 그 3국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에서도 특히 초창기에 모든 연구들은 음성 연구들은 거의 다 벨랩에서 그 주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1970년대 초반, 71년도쯤에 이미 이제 LPC라고 하는 이 선형 예측법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아주 그 음성 연구사에 길이 빛날 수 있는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스펙트로그램을 그 복수수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지 않으면 할수 없었던 일을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선형 예측법이라고 하는 그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은 계산량으로 스펙트럴 인벨롭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스펙트럼의 그 포락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벨롭을 찾아낼 수 있는 이제 방법을 그 1970년도, 71년도에 이제 저 벨랩에서 제안을 했고요. 이때 또꼭 맞춘 것은 아닌데 알파에서 이것도 이제 인류사의 그 그냥 길이길이 기록되고 있는 그런 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스피치 언더스탠딩 프로젝트를 그 당시에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란 말들이 밖에 쓰지 않을 때인데 그때 아까 박성수 교수님도 언더스탠딩 말씀을 여러 번 했었는데 1971년도에 스피치 언더스탠딩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5년짜리를 그 당시 1500만 불인데 아마 지금 이게 사람들 얘기도 뭐 1억 5천만 불도 훨씬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그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음성을 컴퓨터로 자동으로 이해를 하겠다, 인식을 넘어서서 이해를 하겠다고 하는 그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SDC, 그다음에 SRI, 뭐 MIT, BBN, CMU 이렇게 이제 다섯 개 기관에다가 그 1년에 500만 불, 저기 3, 뭐 355, 300만 불이네요. 300만 불을 다섯 개 기관에다 나눠준 거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을 하고 나서 저기서 달파에서 제시한 그 요구 조건을 완전히 만족한 것은 CMU 하나밖에 없었어요. 카네기멜론에서 한 하피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하나만이 이제 만족을 했는데 이때 한 것이 1,000개의 단어. 그 당시에 1,000개라고 하면 뭐참 어마어마한 건데 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그 목표치를 제시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1,000개의 단어로 된 문장을 인식을 해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또그 컴퓨터가 뭐 얼마나 시원찮겠어요. 그런데 그때 뭐그 CMU나 MIT에서 사용하던 그게 PDP 11이라고 하는 뭐한뭐 20밉스인가 뭐 짜리 무슨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뭐 상상을 못하는 그렇게 이제 열악한 컴퓨터를 가지고 실시간에 수배라고 저 목표를 정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카네기 멜론에서는 어떻게든지 다 맞춰가지고 저 혼자서 이제 완전히 했는데 이때부터
거의 음성인식 기술이 이제 퀀텀 점프를 이룰 정도로. 근데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게 뭐냐면, 이것을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음성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엄청난 돈을 작년, 아, 이제 좀몇년 전에 나온 것은 이제 벌써 20억 불인가 그런 것 같아요. 2억 불짜리 이제 프로젝트가 됐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지속적으로 그 음성은 컴퓨터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부의 아주 뭐 굳건한 그뭐 아마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대개 그 음성 인식 기술들은 되게 10년 간격으로 퀀텀 점프가 일어날 정도의 신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60년대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LPC가 나왔고, 70년대에. 그리고 이제 80년대에는 이제 소위 이제 히든 마커프 모델하고 뉴럴넷 같은 것들이 이제 이때 이뭐 히든 마커프 모델 자체라든지 뉴럴넷 자체가 이거보다 훨씬 먼저 다 제한된 그 방법론들인데, 음성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 그런 것들은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레비너 같은 사람도 이제 가장 아주 뭐 천재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그 당시에 그 벨랩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이때까지도 다 벨랩에 그런 걸 하고 있었죠. 그러고서 이제 80년대 지나고 나서는 이제 뉴럴넷과 히든 마커 모델이 계속 90년대까지 계속 일을 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소위 그 HMM과 뉴럴넷의 그 장단점을 다 한꺼번에 아우르는 딥러닝이 이제 대세를 이루면서 지금은 뭐 딥러닝이 그냥 뭐 천하를 통일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은 뭐 배경 자체는 컴퓨팅 파워가 비약적으로 증대됐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참좀 어려운 얘기들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 음성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지금 여기다 데이터베이스란 말을 써놨는데, 사람의 이제 그 음성을 인식을 하든 합성을 하든 뭘 쓰려면 그 데이터를 그 원하는 그 문장이나 원하는 저 단어나 이런 것들을 발성한 다양한 사람의 남녀, 노소, 이런, 그 다음에 그 언어별로. 근데 이 음성에서는 사투리도 사실은 외국어로 다른 언어로 분류하는 것이 사실은 음성 쪽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음성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한데,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사람을 모아서 그 원하는 포맷으로 다그 녹음을 하고, 그것을 디지털이 돼가지고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쓸수 있을 만큼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들어가도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논문 한편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연구자라는 건 있지를 않아요. 결국은 저거 뭐냐? 그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결국 음성의 선진국이 됐는데, 그 나라들은 다 공공기관, 결국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다 그래가지고 뭐 1,000명, 1만 명, 뭐 이런 사람들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그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곳에 다 이제 배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이나 그 미국이 그 앞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방대한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음성 그 연구의 초창기부터 그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어는 어떤, 지금 한국어는 지금도 없습니다. 거의. 쓸만한 연구용으로 쓸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은 정부에서 어차피 이제 했어야 되는 일들인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저 제가 언급을 하지만 카이스트의 그 돌아가신 이제 은종환 교수님 연구실에서 그큰 돈을 들이고 뭐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좋은 논문도 쓰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전혀 만들어진 게 없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 우리나라의 비극이지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이제 음성 데이터베이스가 그 방대하게 만들어지니까 컴퓨터가 좋아지고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아주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음성인식의 최종 목표라고 그러면 무제한 자유로운 음성을 사람만큼 인식하는 거죠. 인식률이 사람만큼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거기에 그 비슷하게 지금 근접은 했어요. 근접은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뭐 모바일 서비스 같은 데에서 쓸만한 정도의 자유발화 음성의 인식은 되고 있다, 이런 정도 얘기고요. 그런데 그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좀 바로 이어서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제가 이제 이건 저 고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그 삼고사에 해당하는 건데요. 한국어에 대해서 그 음성의 연구가 어떠한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제가 얘기는 여기 기역 디귿 비읍에 이 기역 쌍기역 키역 이거 이 아홉 개의 음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성 자음이죠. 무성 자음인데 이 무성 자음을 아홉 개를 완벽한 다른 음소로 언어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 경우가 지구상에 지금 가장 최신 자료가 7,097개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한국어밖에 없습니다. 이 아홉 개가 완전히 독립된 음소로 언어에서 실제 언어에서 사용되는 것은 이 한국어 이외에는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처음부터 아주 1900뭐저 60년대, 50년대 이때부터도 그 조명을 받기 시작해서 특히 언어학자들, 음성학자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특히 그 미국과 일본에서 이제 이런 그 연구를 했습니다. 이때 우메다 이런 사람들은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언어학에서 연구를 한 거고요. 근데 김진우 씨뭐한 언제 이 사람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 미국에서도 이제 이 아홉 개의 음성을 분석을 하는데 어떤 분석을 하는 거냐면요. 이 조음 과정에 아티큘레이션을 음을 만들어낼 때 만들어내는데 발성 기관이 어떻게 저 조합을 돼서 그래야 목젖과 혀와 이와 이런 입술 이 조음 기관이 어떻게 발성이 과정에 개입을 하면 이 아홉 개의 따로따로 다른 무성 자음이나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언어학자들한테는 엄청난 호기심 있는 그런 연구 테마였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었고, 이때 주로 이용된 것들은 이 측면에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엑스레이로 이 발성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을 이게 이제 초창기에 가장 이른 한국어의 인식, 저, 연구 테마였습니다. 그 다음에, 1973년도에, 도쿄대학에는 그 후지사키 교수라고 아주 뭐 세계적인 음성학자입니다. 이분이 거기에 이제 연구원으로 가 있던 김부일 씨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분을 라고 이제 발음을 시켜가지고, 아오우 의에 요게 이제 그 8가지의 그 단모음 한국어 다음 단모음인데 실제로는 여기에 에와 위까지 해서 한 사실은 우리나라에 한 10개가 단모음입니다. 10개가 되는데 이 8개의 단모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포만트 프리퀀시를 제1 포만트와 제2 포만트 프리퀀시를 내 만들어 저 추출을 했는데 이때는 그래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1 포만트, 제2 포만트를 이제 저 했는데
8개의 모음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걸 논문에 발표를 했던 거였었는데, 이것은 이제, 제3포먼트까지를 이용해야 완전히 공간 내에서 그 분리를 해서 이제 완전히 인식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제2까지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지는 분이 많이 있죠. 그렇더라도 어찌됐건 이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구적인 한국어 음성에 대한 그 컴퓨터를 이용한 그 분석이지만은, 분석이라도 해도 이것이 가장 더 앞서 있는 그런 이제 연구였었고요. 좀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78년도와 7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숫자 음성 자동 인식에 관한 일 실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전자공학 회지에 실린 논문이 있어요. 근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찌됐건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국어 음성 인식의 논문으로서는 이게 이제 가장 최초의 논문으로 이제 돼 있고, 그 당시에 그 미니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대학원생 20명이 그한 대를 가지고서 사용하던 그 당시에도 뭐저 일본에서는 가장 그 좋은 대학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런 대학이 미니 컴퓨터 한 대를 대학원생 20명이 한 대를 가지고서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때 이제 우리나라 숫자 음성 10개에 대해서 제가 LPC 분석을 했고, 그 LPC 분석을 포먼트 트래킹 프로시드를 통해서 이제 저 자동으로 제1, 제2, 제3 그 포먼트 주파수를 추출해서 인식 실험을 한 그런 이제 그 연구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뭐 0, 1, 2, 3, 4, 5, 6, 7, 8, 9의 그 포먼트 이게 스펙트럴 인벨롭이거든요. 스펙트럴 인벨롭에 지금 여기서 피크로 나와 있는 이것이 이제 포먼트 주파수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1, 제2, 제3. 여기도 제1, 제2, 제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포먼트를 추출을 하게 됐고, 이것을 이제 그 오토매틱 포먼트 트래킹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게 추출한 이제 포만트 주파수의 이제 그런 거입니다. 이게 뭐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박사 논문에서 제가 해놓은 글자인데, 이런 것을 지금 보시면 야저 어떻게 뭐 저렇게 엄청나게 이것이 이미지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흑백 디스플레이 한 것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밤새워서 그걸 현상을 해서 그러고서 이걸로 이제 그 복사기에 돌린 거예요. 복사기. 그래서 이 사진은 이거 한 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 열흘 이상 걸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진 현상까지 다할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이미지 프린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공부하지 말아야지요. 뭐. 네? 없으니까 할수 있는 방법은 디스플레이를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그것을 현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매일 밤새우면서 한 것이 뭐 그냥 저 사진 현상하고 컴퓨터 돌리고 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어찌됐건 그게 뭐 1977년부터 78, 90 그때니까요. 그때니까 지금으로 넘어 한 40년이 훨씬 넘었죠. 40년 전에 컴퓨터를 가지고서 뭘 한다고 했던 자체가 이제 그 뭐냐면 옛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건 뭐 너무 일찍 끝나는 거 아닌가 또.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제가 이제 연구들은 막 계속 했겠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그 가장 그 어려운 테마의 그 음성 인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3,000 단어, 11,000 개의 문장, 3,000 단어로 이루어진 11,000 개의 문장입니다. 그것을 화자 독립, 그러니까 뭐, 누구 특정한 화자가 발성을 하고 그 사람의 저 목소리를 인식을 하는 것은 스피커 디펜던트라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인식률이 좀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그 발송하는 방식이나 뭐 그다음에 음색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스피커 인디펜던트가 훨씬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이스트의 전자공학과에 계시던 그 은종환 교수님이 그 연구실에서 필요에 의해서 무역 상담을 주제로 한 그런 도메인의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이때 그한 30명 정도 돼요. 30명 정도에 만천 문장 정도면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런 일들을 그렇게 앞에 선배님께서 이제 다 이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몇년 후에 이것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92.2%였었는데 이때 인식률은 또뭐 AT&T나 MIT나 그 CMU의 그 당시에 뭐 가장 미국에서도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때도 천 단어에 뭐 3천 문장 뭐 이런 정도를 해서 96%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말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아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보다 음성인식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한국어예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한국어는 어순이 자유로워요. 근데 영어는 목적어가 주어 다음에 뭐 그다음에 동사 나오고 뭐 이게 순서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퍼트러지는 것은 영어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어는 주어가 뭐 생략되는 건 보통이고 주어 목적어 뭐 동사 다 뒤죽박죽 다 한국어는 한국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음성 인식이 연속 음성 인식을 이런 문장을 인식하는 것은 한국어가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래도 정형화된 문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세계 그 당시에 뭐 최고의 인식률을 보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하여튼 그런 것까지는 연구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장명탁 교수님 컴공 몇 대시죠? 몇 대세요? 5회입니다. 아 8회입니다. 5회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네. 아니죠 우리 저 최우진 교수님 먼저 가져가는데 제가 근데 그 교육하고 인력 양성이나 뭐 이런 거에도 그래도 말은 뭐 하고 지나가야 될것 같아서 왜냐면 고대사를 얘기하는데 그런 걸 얘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1981년 그 봄학기부터 서울대 그 컴퓨터공학과에서 그때는 이제 과목 이름은 이제 패턴 인식이었었는데 패턴 인식에 이제 음성 인식과 문자 인식과 저 화상 인식 이것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제어기축과에서도 음성 인식 쪽에서는 따로 제가 강의를 했었고요. 어쨌든 이것이 아마 그 후까지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서 그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한 것은 이게 최초인 것 같아요. 최초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저는 이제 뭐, 그다음에 카이스트에 온 후에도 이제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 어찌되든 이것이 어떤 뭐그 임팩트를 줘서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했는지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일단 그때 선구적인 그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강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패턴 인식이라는 책을 91년도에 그 정익사에서 발간을 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 이제 홍문과학 출판사에서 이제 음성언어 정보 전략 이제 이런 책들을 내고 강의를 하고 뭐 결국 했던 일이 제가 한거 중에서는 뭐 그나마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처음에 뭐 하여튼 그 선구자로서 뭐 엉성하지만 뭔가를 해서 시작은 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어느 한식이지만 세계적으로도 가장 그래도 앞서 있는 그런 음성 인식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고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살아온 거에 이제 큰그 활력소가 됐고 그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음성 쪽에 연구 인력이 사실은 참 지금 우리나라도 무지하게 부족해요. 엄청나게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그 우수 연구 인력을 배출하는 데가 너무 적어요. 지금도 이제 너무 적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의 그 은종환 교수님 연구실, 그 이분은 이제 원래 통신이 전공이신데 그쪽에서 많은 그 제자들을 음성 쪽으로도 배출을 하셨고, 지금도 이제 뭐저그 전기 전자공학과에는 뭐그 후에 제자가 뭐 이왕수 교수도 있었고, 그 후에 지금 김유린 교수도 계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도 그 전기 및 전자공학과에서는 카이스트에서는 그 연구 인력이 계속 양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90년도에 이제 카이스트에 가고 나서부터 이제 또 저쪽에서도 연구,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요. 근데 서울대는 또 따로 뭐 그 음성하시는 분이 따로 계셔서 그런 건 아닌데, 전자공학과에서 그 안수길 교수님 계신 데에서 몇 분이서 그 음성을 또 연구를 하셨었고, 지금은 이제 김남수 교수님이 거기를 가셔서 아마 하고 계셔서. 그런데 지금도 이 사실은 음성 쪽에 그 필요로 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인력은 무지하게 많은데 너무 그 배출되는 데가 너무 적어요. 이것이 이제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체 같은 데에서는 지금 뭐 모든 기업체, 제가 아까 78년도에 그 논문을 내고 80년도에 그 학위를 끝내고 제가 우리나라 돌아왔는데, 80년도가 어느 때냐면요, 우리나라 칼라 TV 방송이 시작됐던 해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칼라 TV의 브라운관도 만들지를 못해서 흑백 브라운관밖에 삼성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80년도니까 그때 와서 삼성 그뭐 종기원이고 뭐 사람들 좀뭐몇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음성인식 뭐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 음성인식 뭐 얘기를 하면, 지들이요 지금 흑백 브라운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지금 삼성, LG, KT, 뭐 SK텔레콤, 네이버 이런 데들 다 전부 하고는 있는데 다그 이미 오픈되어 있는 그런 그 오픈 소스 그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그다음에 소스까지는 안돼 있지만 하여튼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를, 미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모바일 서비스만을 지금 하고 있죠, 거의 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떠한 그뭐 독자적인 음성 쪽에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뭘 하고 그 산업을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활동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뭐 대표되던 그 조그만 그 시스템들의 다양한 음성 기술들이 활용이 돼야지 사실은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그 음성이 계속 새로운 벤처들이 계속 나와요. 나오면 몇년 지나면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데서 다그 벤처를 또 사가죠. 다또 머징을 하죠. 그런데 흡수를 해도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많으니까 또 벤처가 또 나와서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벤처 생태계가 완전히 살아 있거든요, 음성 쪽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참그좀 안타까운 그 기분이 있는데, 제가 뭐 시간을 좀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죠? 40분 정도 끝난 거 아닌가요? 아, 예, 시간 대강 맞추셨습니다. 지금 5분 괜찮죠? 정도 거의 다 남았습니다, 했죠? 교수님. 제가 이거 막 음성 자체를 얘기하려면 뭐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줄여서 그 초창기에 좀뭘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고조선 시대 얘기를 뒤돌아봤다고 알아서는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서 사실은 음성 인식을 포함해서 음성 이해, 아까도 저 커먼 센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지금 봐요, 저 음성 이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해는 뭐다그 이미 뭐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요, 제가 열차표 예매, 그다음 뭐 비행기표 예매 뭐 이런 것들, 항공권 예매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그 테마로서 음성 인식 기술에 많이 되는데요, 가장 많이 됐던 것이 이제 그 항공권, 미국에서 국내선 항공기의 그 예약 시스템을 음성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특히 KTX나 이런 것들에 넌 많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제 이해 시스템 같은 것도 예를 들면요. 서울 두장이요. 그래서 서울 두장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발권을 하는 대전역에서 종착역이 서울역인 지금 이 시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간에 출발하는 열차를 좌석으로 가동하면 두 장을 주세요. 그 얘기가 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뭐 모든 그 도메인 날리지라고도 하는데 도메인 날리지들을 이용해서 이제 인식이나 이해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쓰는 그 대규모 대용량 그 음성 인식 시스템들의 인식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소위 이제 합성 시스템까지를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휴먼 투 휴먼 커뮤니케이션 바이 보이스 이것을 휴먼 투 머신 그걸 해 이제 커뮤니케이션 바이 보이스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목표인데 인간의 그 언어 생활이 이제 그 근접한 성능을 주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지금 요새 이런 용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감정이나 정서까지도 다 하고 그다음에 화자 인식 시스템까지를 다 동원을 하면 그냥 저 누가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그러면 아 누구시군요 아뭐 때문에 전화하셨군요 뭐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기분이 어떻구나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그 훨씬 고급스러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게 음성은요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자 언어 정보 그다음에 감정 정보, 정서 정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성 인식은 이제 저 좋은 분야 중에 하나고요. 음성 기술이라고는 또 그렇다고 하면 끝이 없는 앞으로도 끝이 없는 그런 게저 분야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그 분야가 결국에는 인간의 언어 생활을 지탱하고 거기에서의 지적 생활을 서포트하고자 하는 그 인공지능에서도 점점 더그 많은 그 비중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아니 뭐 제가 두서없이 그냥 뭐 얘기를 했는데 혹시 네, 뭐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요.